뭐예요? 아니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어남 선생님 원 핏. 아 진짜. IDH 배. 그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괜찮다. 이거 IDH라고 외국 사람들이 읽는데요. IDH. 실제로 숙취 효과가 있다고 호주의 어떤 연구단체에서 밝혀냈어. 아, 정말? 아, 진짜요? 아, 뭐 광고 아니에요, 이거? 어남 선생의 원픽은 IDH. 요거를 넣으면 배를 넣는 효과가 꽤 나요. 여기 보면 배퓨레가 12%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싸니까 또. 그렇지. 배를 넣으면 맛이 배가 돼요. 배를 넣으면 맛이 배가 돼요. 와, 나이스 멘트야. 근데 물 안 넣어. 물 안 넣어. 아, 진짜? 이걸로 국물을 잡으시면은 녹진한 맛이 나죠. 아, 신기하다.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으면 돼요. 저걸 잡고 섞어요. 잘 섞어놔야 돼. 야, 3주 동안 얼마나 생각했을까? 벌써 맛있다. 여기다 이제 마늘만 좀 갈아넣자고요, 미리. 다진 마늘 쓸 거면 한 큰술. 다진 마늘은 한 큰술. 다섯, 여섯 개 넣으시면 돼요. 마늘 향 때문에 꽉 매워졌어. 확 알싸해졌어. 떡볶이 맛. 맛있는 떡볶이 국물 맛이에요. 되게 맛있는 떡볶이 맛이다. 아하. 국물 떡볶이. 거축하네. 저분 매주 나오네요. 아이, 인플루언서예요. 네, 매주 나오네. 우와. 맛집 떡볶이. 맛있죠? 맛집 떡볶이. 귀에 걸렸다. 저 국물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냥 흔든 건데. 맛있어 보여. 네. 어때요? 그럼 떡볶이 할 때도 요 베이스로 가도 돼요? 네, 같아요. 베이스 같아요. 오뎅 넣고. 요즘 국물 떡볶이 또. 어묵 넣고. 그럼 이제 뭐야? 고기를 넣으면 재면 돼. 고기부터 재우세요. 넣어주면 돼. 아, 고기를 여기다 재워놓는구나. 대신에 너무 뭉쳐있으면 안에 안 그런 게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됐어요.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 더. 자, 뭡니까? 한 가지 더. 또 다른 킥이 있다고요? 이거 궁금하다. 그냥 식초 넣는 게 난 깔끔하더라고요. 여기에 식초요? 식초는 생각도 못했어요. 요거를 두 숟갈. 아, 두 숟갈이요? 두 숟갈. 괜찮아요? 안 쉬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제일 좋아. 시원하게 얘기해 줄 때. 안 쉬어요. 절대 안 쉬어요. 지금 넣은 식초는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서 막 쉬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산미가 올라가면 더 맛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식초를 넣으면 얘가 훨씬 보존기간이 길어져요. 천연 방부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넣고 처음에 묻혀봤더니 한 4일 지났을 때 버렸어요. 얘는 3일 지나도 쌩쌩하더라고. 보관성 좋아지고 연장 해주고 감칠맛 올려주고 티는 안 나고. 그럼 넣어야지. 한번 해봐야겠다. 제육에 식초. 식초는 끓이면 신맛이 금방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꺾어주세요. 여기다가 여기에 비장의 킥이 하나 있죠. 참기름 들어가야지. 넣어야지.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가야 돼. 참기름에 입고 없고는 많이 넣지 마세요. 저만큼만 넣으세요. 냄새가 바뀌어. 아까랑 냄새 차원이 달라요. 아우, 먹음직스럽다. 벌써 싹 묻혀놓으니까. 맛있는데, 냄새 맡아봐. 와. 되게. 오, 놀랬어. 되게. 와, 진짜 놀랬어요, 지금.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죠? 이 냄새가 나면 성공. 이게 맛이 있겠어, 없겠어? 무조건 맛있지. 자, 이제 야채만 다듬어서 올리면. 이렇게 해서 사진 깔고 저거를 섞어서 해봤는데 물러지고 물이 많이 나와요. 위에만 올려 살짝 올려놓는군요. 야채들이 무르지 않게. 양파 깔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다 소금을 한 꼬집씩 뿌려놓을 거예요. 소금을 한 꼬집씩 이렇게 올려놓고 소금을 뿌린다고? 그럼 절임 효과가 있어서요. 이게 무르지 않고 절여지니까 알캉알캉해지겠죠? 야채들이. 김치도 한번 절여서 한 김치랑 그냥 바로 무친 김치랑 살아있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묻혀놓으면 3-4일은 먹어요. 냉장고 좀 안쪽에 넣으면 얘가 좀 늦게까지 살아있어. 바로 먹어도 괜찮아요. 바로 먹어도 좋은데 연육이 되니까 이틀 정도 지나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렇지, 간이 배니까. 와, 이렇게 되는구나. 심지어 더 맛있어져요. 보존기 일주일까지도 괜찮았어요. 제 실험 결과는 그래요, 저희 집 냉장고. 일주일까지요? 근데 보통 전 3-4일 안에 드시길 권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매번 시켜먹기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 근 쟁여놓으시면 일주일 동안 제육 세 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딱이네요. 이렇게 쉬우니까 시간 날 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반찬거리가 부족할 일은 없으니까 국물 걷어내면 고기가 나오잖아요. 고기부터 올리는 거예요. 고기 먼저 올리고. 고기 먼저 익으셔야 돼요. 아우, 3일 되면 양념 잘 되겠다. 잠깐 가만 둬. 잠깐 가만 둬. 까뭇까뭇한 데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려봅시다. 처음에 뒤적뒤적하지 마세요. 약간 눌어야 돼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뜨거운 팬에 넣고 잠깐 기다리시는 거예요. 살짝 기다려주는. 네. 잘 보세요. 보시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돼요, 이런 부분. 그래야 기사식당 분위기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돼요. 제일 좋아요. 네. 약간 저도 제일 좋아요. 네. 조금 타야죠. 여기 나와야 홈메이드가 아닌 거예요. 네. 뭐 이 정도.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생기면 이런 게 맛의 원천이 돼요. 그래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면서 밑으로 물이 자꾸 기어들어가지고 고기랑 팬이랑 쫙 붙어서 마이야르가 일어나는데 그걸 방해해요. 잠깐 뜨면 얘가 쫙 붙어가지고 잠깐 타거든.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연탄불에 굽는 그런 효과. 살짝 이렇게만 군데군데 익으면 돼요. 여기서 빨리 섞어. 자, 이렇게 섞어요. 잘 피세요. 그리고 아까 뭐야, 야채가 많잖아요. 우리 야채가 시커 드세요. 아삭거리겠다. 방금 무친 거랑 똑같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죠. 야채가 무르지 않았죠. 야채 그대로네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아, 소금 살짝 한 게. 야채 한 게. 국물도. 국물 넣고. 야. 아, 맛있어 보이네요. 국물 넣으니까 또. 아, 맛있겠다 이건 진짜. 자, 이렇게 하고 뚜껑 덮어요. 요리를 못 하시겠다 싶으면은 그냥 다 넣고 뚜껑 달아놓고 약불로 익히세요. 그럼 다 익어요. 뚜껑을 덮어서 익히면 국물이 되게 자작해지고 뚜껑 없이 계속 볶으면 국물이 없어져요. 뚜껑을 안 덮으면 수분이 생각보다 순식간에 날아가요. 이렇게 해놓고 3분만 기다리자고. 아, 뚜껑 달고 한 3분 정도. 오, 저런 제육 냄새지. 제육이 이런 놈이야. 갑자기 나도 배고프다. 자, 냄새 너무 좋다. 좋아. 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들어갑니다. 수분까지 먹고 있다. 촉촉하게. 야채를 나중에 넣어서 야채 식감도 좋겠다. 네. 다 비벼 먹기 좋은 거예요. 냄새가 장난 아니죠. 냄새부터 맛있다. 맛있죠? 나도 맛 타보고 싶다.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그냥 흰쌀밥에 그럼요. 이거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끝. 이렇게 해서 자글자글하죠. 마늘을 넣을 거예요. 마늘을 마지막에 하나 넣으시면 또 한 단계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맛있어져야 되거든요. 하는 것보다 맛있어지려면 공을 좀 들이셔야 돼요. 네. 마늘까지. 후추만 좀 뿌리고 마늘을 한번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풋마늘 냄새는 좀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저렇게만 그대로 해보세요. 그럼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와,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와, 진짜 맛있나 봐. 저건 누가 시켜서 하는 리액션이 아니에요. 오, 맛있다. 맛있어요? 찐으로 감동했어. 오, 맛있다. 맛있어요? 남자는 체육. 상추 깻잎에다 그냥 딱 싸먹어도 맛있겠다. 쌈 싸먹기도 좋고. 그렇지, 쌈 있어야 돼. 아, 쌈! 아, 맛있겠다. 나는 깻잎, 깻잎도 같이 넣어서. 깻잎. 한 입만 먹어봤으면. 냉장고에 아직도 얼린 거 하나 있어, 얼린 거. 내놔, 내놔. 너무 맛있나 보다. 맛있죠? 맛있죠? 제육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요. 선생님 맛있어요. 근데 맛이 진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들었죠. 아~ 그럼 내가 만들었죠.